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역학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좀 헷갈린다고 하는데, 이게 도중에 우리 문제풀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학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때도 제발 차근차근히 보셔야 돼. 중간에 보다가 띡띡하고 다른 데 보다가 이러면 마구 헷갈릴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책은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 했었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원인을 모르는 설사 환자가 있어. 그랬을 때 역학의 조사 단계. 그래서 그걸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진단의 확인. 이게 단순한 설사인지 콜레라에 의한 건지 진단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콜레라가 맞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유행의 확인. 과거 콜레라가 몇년 전에 유행했어. 유행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유행을 기술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술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 그랬고요.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석 역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우리 결론 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9쪽에 그 밑에 체크포인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A 보건소에 1개월 동안 30명의 세균성 이질 환자가 신고되었다. 일단 세균성 이질 환자라고 딱 끊었네요. 진단은 이미 끝난 거지? 그러면 유행의 확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자, 유행 조사를 시행하려 할때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것은, 이제 물론 가장 먼저라고 해서 진단이 확인하면 절대로 안 돼. 이미 진단은 끝났으니까 유행의 확인이에요. 자, 그러면 환자의 지리적인 분포, 신고 환자의 성별 분포, 신고 환자의 발병 일자, 1, 2, 3번을 몽땅 묶어서 이걸 뭐랄까요? 유행의 기술이죠. 그러면 4번은요, 과거 발생 양상과 비교한 유행 여부의 확인. 요게 유행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거 예전에 문풀에서 했었던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곡성. 그죠? 다 문풀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씩 넘어가면 또 여러분 흥분하실 것 같아서 복습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행의 곡선은 x, y로 나왔는데 x가 이제 시간, 그리고 y가 환자 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곡선에는 이런 거 있었었죠. 큰 특징이 이제 단일봉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 단일봉이긴 한데 위에가 이제 고원이야. 이렇게 된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뭐 가끔가다 또 이렇게 있다가, 또 가끔가다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발생되고 점점 많아지는 거야, 환자. 그래서 이걸 증식형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야, 증식형. 그래서 대부분 얘가 이제 호흡기계 쪽이다.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단일봉이고 대부분 식중독에 의한 거다 하시면 되고, 이제 얘는 식중독이 한번 딱 발생되고 끝나는 건데, 얘가 식중독이 생겼고 그게 또한번 번진 거야. 그래서 식중독의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거면 이렇게 고온 상태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제 가끔가다 이게 환자가 낮을만 하면 또 생겼고, 낮을만 하면 또 생겼고, 결국 얘도 식중독의 원인이 한번 발생이 됐고 또 다른 지역에 똑같은 음식으로 또 발생이 되고 이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단일봉, 거기서 보시면 정규 분포 곡선이다라고 했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식중독이 대표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최장 잠복기하고 최단 잠복기를 알 수가 있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보시면 단일봉이지만